I'm a loser, man. Failure. I'm a failure. Ne, 들었죠? My name is Brandon Kuriko, 실패자예요. 오늘 2020년 4월 24일이고 또 다시 실패했어요. 또 한국어 시험에 떨어졌어요. 내 어학당 다시 입학하고 이번에 구강고사에 어제 봤는데 오늘 결과를 받았어요. 역시나 떨어졌더라고요. 원래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수업이 온라인으로 해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나 온라인 수업 피해를 대고 있는 실패자인지. 돈은 많이 내고 시간도 많이 버는데 아직 못 배웠어요. 한국어를 포기할까 말까 해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겠어요. 서강대 학교에서 2급 같이 하고 떨어졌어요. 한 학기에 180만 원이었고 돈은 그냥 낭비하는 것 같아요. 퀴즈대 학교에서 3학기 대년인데 한 학기가 80만 원 있었어요. 저기에서 3급, 4급 두 번째 공부했어요. 총 420만 원이에요. 나중에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공부했는데 무릎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었어요. 3급하고 4급에 합격했지만 5급은 불합격했어요. 시험 잘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자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2년 동안에 매주에 이번 개인 한국어 수업 다녀도 한국어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드라마하고 영화 촬영하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3년 전에 내금은 연예인 되고 싶은데 아직 내금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요즘 소시립대 다니고 한국 공부하고 있어요. 입학시험도 잘 못 봤어요. 3급에 돌아갔어요. 또 한국에 코로나19 있기 때문에 수업은 온라인에서만 해요. 학교가 적고 문제가 없어요. 다른 학생은 시험 잘 보니까 학교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평일 9시부터 2시 반 한국어 수업 다니고 수업 끝나자마자 숙제하고 일하면 일하기 전에이나 일하고 나서 숙제를 해요. 보통 밤 1시에 자고 오전 7시 반에 일어나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못 합격했어요. 그런데 이 학교 학인 교육비는 140만 원이니까 책과 교통비도 포함하면 한국어 교육비는 600만 원쯤 지불했어요. 이런 것들은 궁금지 말고 그랬어요. 문법과 단어 많아서 읽으면 이해했지만 말하지 않고 사용을 못해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아마 바보거든요. 매일 어디에서나 공부하는데도 한국어 눈으로 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학기 합격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명칠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친구 형 블로그를 봤어요. 형 이름은 Moses McCormick. 유튜브 이름은 Lashu 5500이에요. 我喜欢，都喜欢，都喜欢，都喜欢，都喜欢，一的，都喜欢，一的，一的，是吧？ Thank you, Awesome. 今日は寒くないですか？あ、超。私たちはアリゾナから来ました。 Вы говорите другие языки? Русский, английский? Это все? Нам звон фарси армия. Манадан звон фарси армия. Чем звон фарси армия? Чонки ман ярдгирие звон ха мухтале ра хейли дусара. Are you guys live here? We live in Yalisana. 미국 사람이고 외국어 여러 개를 해요. 아마 100개쯤은 할 거예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한국어, 태베트어, 아메니아어, 힌디어를 다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람이라서 유튜브 채널 확인해보세요. 어쨌든 형 많이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못하는 거죠? 형은 외국어 배운 수업도 있지만 오늘 회제가 아니에요. 형은 레벨업 하러 밖에 나가래요. 비디오 게임처럼 레벨업을 해야 해요.
언어 배운 곳은 비디오 게임 하는 거랑 비슷해요. 밖에 나가서 말하기 시작하고 경험지 포인트를 보고 레벨업 하래요. 이거 할 거예요. Level up 시작할 거예요. 30 days record yourself challenge라는 블로그를 봤어요. 매일 새로운 외국어를 말하는 영상을 만들고 올릴 거예요. 한국어 말하기에 대한 영상을 30개 만들고 내 진보를 보일 거고 level up 해요. 다음 주에 어학당 3급비 수업 시작하고 매일 운동하고 모두를 해야 하는데 게다가 5개 언박싱을 편집해야 하고 영상 촬영도 해야 해요. 매일 새로운 상품을 받고 있어요. 어쨌든 30개 영상을 촬영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영행을 다루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And as always, fighting!